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네,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느라고 힘드셨죠? 네, 이번 시간에 저하고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예요. 수학 영역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 강의 네, 쭉 이렇게 보시면서 시험 시간에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내가 또 풀긴 풀었는데 정확하게 푼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부터 바로 풀게요. 자, 얘는 지금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문제의 조건 자체가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이고 3차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최고차 항의 계수가 1이면서 3차 다항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는 f빵은 빵이다. 그러니까 f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자 0이 된다. 자 그런 얘기고 나를 봤더니 fx를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리고 x-2. 자 이게 나머지다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은 가하고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fx를 어느 정도로 완성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번 완성을 해볼게. 자 fx라고 하는 이 아이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근데 나를 보니까 얘로 나눈대. 2차로. 자, 이걸로 전체 나눠요. 얘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근데 몫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QX라고 쓰고 그때 나머지를 이제 얘 플러스해서 뒤쪽에다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전개가 됐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 그랬거든. 그럼 내가 2차로 나눠. 그럼 몫이 몇 차일까? 1차지. 그리고 1차항 앞에 계수는 몇일까? 1이겠지. 왜냐면 얘가 2차인데 얘하고 딱 전개가 되는 x. 자, 그것이 3차를 만들잖아요. 3차항 앞에 계수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a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몫이 x 플러스 a 같은 모양일 거야 라고만 설정을 하셨다면은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게 몫이고요. 나머지가 2에 x-2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fx고요. 가의 조건을 이용해서 f에 빵을 집어넣으면 빵이 된다. 자, f에 빵을 집어넣으면 빵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다 x에다가 지금 0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0이 나온다는 거니까 0을 집어넣어. 4 그리고 여기는 이제 0 더하기 a가 될 거고 자, 플러스 여기에 0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4a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그래서 a 값이 몇으로 나오냐면 1로 나와요. 그럼 fx가 뭐 완벽히 진 거죠. 그 fx를 쓸게. fx는 x-2의 전체 제곱에 여기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자, 2의 x-2. 자, 요런 다항식이었어. 근데 그 fx를 x-1로. 자, 얘로 나눈 몫을 구하래. 그래서 그 몫의 x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결과를 구하래.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아이를 x-1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x-1로 직접 나눗셈을 하셔도 좋고. 근데 지금 여기에 약간 공통인수로 묶여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x-2로 내가 얘를 묶었어. 그랬더니 자, 요 안에는 x-2가 한번더 들어오고 x 더하기 1이 여기 들어올 거지. 그치? 얘를 갖다가 괄호를 이렇게 썼는데 자, x-2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묶이겠죠? x-2로 뽑은 거예요. 괜찮아? 얘가 전개가 되면 x제곱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에 더하기 2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속어가 돼요.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아이를 좀 예쁘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쓰면은 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x-1이 있고 그다음에 x-2. 자 요렇게 묶이거든. 근데 문제는 x-1로 나눈 몫이 무엇이냐. 요렇게 묶여요 fx가. 그러면 자 얘를 x-1로 나누면 몫은 x-2. 자이 파트가 뭐가 돼요? 몫이 되는 거죠. 뭐 그치? 그래서 qx가 누구냐면 나왔어. x-2야. 여기에 QX 대신에 5를 넣어서 정답으로 쓰래. 5 곱하기 3이겠죠? 15. 정답은 15라고 쓰시면 돼요. 5번.